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면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 돌려받을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찌감치 연말 정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종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연말 정산 확정 결과 과세 대상 1,577만 명 가운데 355만 명 정도가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1인당 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낸 셈입니다. 연말 정산 혜택은 갈수록 줄어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최근 연말 정산을 겨냥해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 펀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받으실 때 연간 24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6.5% 세율을 적용하시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간 39만 6천 원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5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인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바뀌고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절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NN 추종탁입니다.